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는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드러난 1,197개의 국세청이 파악한 다른 차명 계좌들. 여기에 경찰이 최근에 찾은 200여 개의 차명 계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검이 놓친 차명 계좌 32개를 더 찾았습니다. 특히 삼성은 9년 전에 적발된 차명 계좌 가운데 수백 개를 그대로 뒀다가 올해 5월 대선 직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 특검이 통보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금융기관 10곳을 확인한 결과 삼성 특검이 통보한 1,197개 외에 32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임직원 명의였는데 50억 원대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에 이어 금감원까지 특검이 몰랐던 이 회장 차명 계좌가 드러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검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차명 계좌 해지 시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 특검 직후에 760여 개, 다른 한 번은 대선이 치러진 올해 5월 이후 27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재벌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라는 점을 의식한 사전 조치로 의심됩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차명 계좌에 대한 돈을 인출해 나간 상당히 정권 교체를 대비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죠.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 계좌 1,229개 가운데 대선 직후 대량 해지하고도 현재 남은 계좌는 총 55개인데 여기엔 대부분 50만 원 미만의 돈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